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숙려 기간을 거치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북자 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 중단 의사를 보인 도내 초중고생 1,368명 가운데 41.2%인 546명이 최대 7주간의 숙려 기간을 가졌고 이 가운데 57%인 327명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. 교육청은 최근 학업을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어 학교마다 각종 상담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학업 중단 숙려 기간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